네, 유마이크는 잘 들리고 있고요. 아마 우리 저 김프로님의 마이크가 살짝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마이크 같은데, 있어요, 마이크. 네, 요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됐어? 자,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길밥 먹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이크를 꺼놔 버렸네. 네. 자, 전승지 연구원. 예. 일단 47원까지 네. 올랐다가 지금 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 지수도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까 1.16 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위안화도 급등. 초 전방위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어제 시장을 보니까 시장에 거의 블루웨이브를 다 반영을 하는 건가 예.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되돌림도 큰 것 같고 특히 원화랑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좀 가장 뭐랄까 불리한 통화로 좀 분류가 됐다 보니까 예. 일단 되돌림도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로 나오면 지금까지 진행된 약달러는 일시적으로 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연말까지 보면은 연말까지라기도 그렇고 한 1, 2주간은 예. 특히 이제 원화랑 위안화 같은 경우는 블루웨이브 기대를 반영하면서 10월부터 강세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되돌림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거라는 어쨌든 이제 정상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 네. 그 부분들은 어쨌든 약달러랑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약달러 흐름 완전히 되돌려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연말 이제 달러화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결국 누가 되던 간에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얼마 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나중에 얼마나 하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든 그거는 사실 당장 내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7년도 이후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냥 당장은 그 추가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예.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사실 블루웨이브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공화당, 네. 공화당 민주 이렇게 가면은 사실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추가 그동안 그 지금까지 올해 부양을 했던 돈들이 결국 꼬리표가 없는 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느 산업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돈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소득 보전해 준 돈들이었고 그 돈들이 모두 그 주식, 원자재 이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연말까지 그 시장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얼마냐. 예.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위험선호 달러 약세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네. 추가 부양책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네. 공화당은 최대한 이제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라면 좀 연말 증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또 달러도 좀 특히 그 신흥 통화들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화에 대한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의지만 반영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어떤 그 상황만 반영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위안화 강세보다 단기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가 더 가팔랐던 부분도 있어서 위안화가 과연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원화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 예. 일단은 당분간은 좀 환율이 오르고 변동성을 키울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지난 18, 19년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수입 관세를 계속 올리고 계속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물론 이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그동안 18, 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었다면 예. 이 코로나19는 중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혼자 성장이 좋고 또 혼자 금리를 안 내려도 되는 상황, 혼자 금리가 높고 달러는 내부에 고여 있고
또 밖에는 돈이 너무 많고 근데 중국이 네. 그때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그 돈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런 환경은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위안화 환율에도 하락 압력을 가할 것 같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뭐 쌍순환 내수 그 중심 이 정책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 위안화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강세 추세이긴 한데 11월 흐름 정도 생각해 보면 뭐 그동안 워낙 뭐 바이든 당선 가능 반영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상당히 좀 되돌릴 것 같고요. 원화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트렌드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요. 네. 이미 이제 관세는 더 올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첨단 IT 기업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더 중국을 찍어 누르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인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그렇게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이겨내기로 결심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자금은 일단 들어갈 때는 지금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위안화 강세 추세는 유효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되돌림과 변동성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는 걸로 나오고요.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다. 이거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을 이제 예고하는 거라서 현재 판세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상당한 그 다른 모양새를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어쨌든 중국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빨리 방역에 성공한 모습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중국의 어떤 경제 회복의 기조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왜냐하면 누가 되든 간에 코로나가 갑자기 떠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정책적으로 중국을 계속 찍어 누를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일단 경제 측면에서는 약간 격차는 좀 더 내년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어쨌든 이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계속 해 나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거의 민간에 맡기고 예. 시장에 맡기고 이제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빨리 빠져나가려면 정부가 예. 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다 민간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맡기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격차는 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경로로도 중국을 압박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그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그 첫 번째 1기는 거의 인프라 투자 빼고는 다 했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제 2기에는 내용들을 보면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정부 주도 말고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 같고 2기에 만약에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2기에 하고 싶은 일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은 갈 길 가고 격차를 더 벌이긴 하겠지만은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들은 뭐 자기네는 이제 잘 해 나가려고 하지만 안 좋을 것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내년도 글로벌 교역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당연히 이제 올해보다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림인데 네.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뭐 좀 지금 사실 중국 신경 쓸 시간이 아니라 미국의 성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자주의 중국에 대해서도 일단 신경 끄고 뭔가 성장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교역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뭐 그것보다는 중국을 더 이제 찍어 누르는데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일단 중국은 뭐 일단 더 좋은 환경임에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어 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대외 환경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역도 더 빨리 회복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신흥국 통화들도 신흥국도 일단은 조금 개선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국제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WTI도 그렇고 지금 네. 미스터 커퍼라고 하는 그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 지금 현재 판세는 어쨌든 조금 이 정오 우리 시각으로 어제도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시간으로 12시 오전 오후 12시를 넘어가면서 아마도 조금의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결국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박빙 승부해서 이기는 것으로 뭐 확정 발표는 아닙니다만 이기는 것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거 트럼프 쪽으로 간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원자재 시장은. 원자재 시장은 어쨌든 내 정상으로 복귀 그림이라면은 뭐 이렇게 나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이제 어쨌든 생산을 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네. 간에 어쨌든 정상으로 복귀되는 그림이라면은 일단은 뭐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유 시장인데 사실 미국이 미국마저도 이제 뭐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으로 가고 그 에너지 시장을 좀 뭔가 판도가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기대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유는 좀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유가가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또 계속 뭐 지금 공급 우위거든요. 미국 원유 시장은 공급할 곳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유가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지지는 받되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공격적으로 미국이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좀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금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자산이고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바이든 후보 당선보다는 금값이 지지받을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미국에서 빨리 성장이 나오면 이제 미국에 투자할 것들이 금 말고도 이제 뭔가 많은데 미국이 뭔가 성장이 좀 정부 주도로 뭘 하질 않으니까 예. 지지부진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다시 또 뭐 시장은 뭐 금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연말 시장만 보자면 달러가 지지를 받는 그림이라면 또 연말에는 좀 금이 약할 수도 있고 근데 바이든 당선보다는 금값이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환율도 그렇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 거고 그럼 국채 발행 물량,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늘고 그것을 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눌러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부양의 양의 효과도 있으나 금리 쪽에서 금융시장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일단은 결국은 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정부가 주도해서 네. 빨리 성장을 끌어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면 그 내년에 연준이 할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국채 그렇죠. 사줄 국채가 많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연준이 별로 할 일이 없어 당장은 별로 부양책도 안 나오고 예. 정부가 국채도 덜 찍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성장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럼에도 안 나오는 그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다시 이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예. 취약한 계층에까지 온기가 가게 해주지. 해주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안 간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어쨌든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상승 압력이 제한적.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예. 그거는 글쎄 이제 경기에 대한 부스팅 효과는 바이든이나 뭐 트럼프나 물론 의회 협력을 받아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트럼프나 아니면 새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나 그 필요는 똑같다고 봤을 때 금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놀아준다면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폭등을 해버리는 것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실 뭐 근데 누가 되든 간에 내년도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예. 막아줄 거다. 내후년은 사실 모르겠지만 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거든요. 네. 누가 당선되던 간에 어쨌든
그 연준이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 예. 기축 통화의 금리가 마이너스인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여건은 계속 유지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금융시장에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전승지 위원과 환율 시장 그리고 국제 원자재 시장 그리고 금리 시장까지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에서 앞서갑니다. 131석 선거인단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 98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요 격전지에서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 혹은 결정적인 우위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만한 상황들이 특히 플로리다에서 현재 91%가 개표가 됐는데 이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도 역전이 됐는데 현재 70%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격전지 중에 하나죠. 펜실베니아가 현재 32%가 개표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퍼센트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스콘신도 41%가 개표가 됐습니다만 5포인트 정도 트럼프 우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이 있군요. 미시간이 35%가 개표가 완료가 됐는데 13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리드를 놓치지 않았던 지역인데 91%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1포인트 아주 근소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도 리드하는 것. 그래서 주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6군데가 현재로만 놓고 보면 전원 다 아리조나는 아직 잠깐 볼게요. 아리조나는 바이든이 우세하군요. 아리조나는 바이든이 우세하고 아리조나를 뺀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 나스닥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도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친환경 관련주를 비롯한 이른바 바이든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종호를 넘어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들 중에서도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매기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선물의 전승지 위원과의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저희 시청자 자문단 두 분을 미국 현지에 투표를 하신 두 분을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현재 분위기를 좀 전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